나는 꿀언니 방에 들어가서 궁금한 게 있었어. 정말 진심으로 궁금했었어. 나도 약간 조언을 듣고 싶은 약간 그런 질문들도 있었어. 세 번째 데뷔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잖아요. 한국 공항에 딱 들어섰을 때 어떤 감정이었어요? 상이 안 간다. 아무도 할 수 없는. 그때는 솔직하게 말하면 아 이제 도망갈 게 없다. 아 이거는 솔직하게 약간 그랬었다. 왜냐면 진짜 도망갈 데가 없잖아. 그 아이즈만 때는 잘 모르는 상태로 한국에 와서 한국어도 모르고 그냥 뭔가 정신없이 약간 한국에 왔었으면 이번에는 진짜 내가 이 팀이 마지막 팀이다라는 각오를 가지면서 설레는데 무서운 약간 두려움이 있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. 좀 복잡했어. 근데 그게 1년 전이라고? 완전 더 오래된 느낌인데 진짜? 근데 그때는 좀 약간 무서웠어 조금. 정말 궁금한 거 12년 아이돌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? 진짜 내가 5살 때부터 맞아. 우와 잠시만 제가 5살? 그렇게 말하니까 진짜 실감난다. 와 진짜 오랫다. 아이돌 생활을 하면서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? 아니 많이 있지. 뭐 실패도 많이 했고 실수도 많이 했고 어려움도 많았고 눈물도 많이 흘렸고 사실 즐거웠던 시간보다 힘들었던 시간이 더 긴 것 같아. 근데 그래도 이렇게 뭔가 오래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느끼는 거는 뭔가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쉽진 않은 것 같고 진짜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는 그게 인생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. 멋있다. 멋있다 진짜 언니. 멋있다. 무섭스러워요. 좀 민망한데? 좀 민망하다. 얘기 안 하지 않아? 다 같이 있을 때는 처음이다 진짜.